CJ에 대한 통은 박근태 대표 의사가 한국통합물류협회 제5대 회장에 선임됐습니다. 박 회장은 물류 전분화에 걸친 탁월한 식견과 균형 감각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회장의 회장 선출안을 가결했습니다.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은 특수법인으로 500여 개의 물류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. 박 신임 회장은 협회는 물류업계 대변자이자 정부의 건전한 정책 파트너로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회원사 간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